아,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사람을 울리지. 아까 울었다고? 예. 누가 울어? 그래, 소리가 나? 아니면 막, 어? 막 닦고 계시더라고. 아, 닦고 있었어? 땀 닦은 걸 수도 있잖아. 아, 눈을 닦고. 그럼 눈이 가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보통 땀 흘린다고 안경 벗고 막 이렇게 훌쩍훌쩍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럼 마스크 때문에 안경에 안기, 소리 껴서 그런 거 아니야? 어, 그럼 그런 거 같습니다. 뭐라고 이 자식아? 아,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사람을 울리지. 남편 연진영 6개월 가출해서 거진 생활했다. 울고 싶더라. 오빠 다이빙하다 죽었을 때 울잖아. 절벽, 난 절벽밖에 기억이 안 나. 그게 다이빙이야, 절벽 다이빙. 요랑 진짜 뮤직비디오 돈 많이 쓴 것 같아. 돈 많이 썼지. 해외 로케. 해외 로케 한 1억 썼지. 어떻게 인연이 돼서 하신 거예요? 아, 성모는 이제 후배고 같이 활동도 했고, 성모가 이제 부탁을 해갖고, 내가 발라드를 안 부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발라드를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성모는 이제 내 발라드를 듣고 자기가 부르고 싶었던 거지. 현진영 표 발라드를? 그렇지. 따봉! 발라드랑 다른 것도 잘 조합을 해서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지. 아주 명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. 그때 이제 어릴 때 조성모의 보컬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 고생을 많이 했어. 내가 진짜 막 녹음실에 4, 5시간씩 가둬놓고 계속 다시 해라 이러고 성모가 막 칼을 껴갖고. 어? 형은 자기를 갖다 놓고 뭐 아주 콩나물줄기까지 다 빼먹는다고. 진짜 행복한 불만을 성모가 막 하고 그랬지. 성모 형이랑은 연락하세요? 아까 전화했잖아. 아까 옆에 있었잖아. 통화하는 거 들었잖아. 성룡이랑 그 아이돌 뭐 만든다고 하셨잖아요. 성룡 제키찬 한국 지사 대표가 나한테 의뢰를 한 거지. 프로듀서를 하던 중에 성룡이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아이들 연습하는 연습실에 와서 그때 만난 거지. 보광동에 있는 연습실 빌렸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. 하, 경호원 딱 해갖고 차가 막 한 7, 8대가 무슨 대통령 오는 줄 알았다. 쫙 와서 탁 해갖고 탁 서갖고 우르르 내려와갖고 딱 보고 나랑 사진 찍고 나한테 살 빼라 그러고. 내가 이제 끝까지 안 했어. 내가 거기 이제 그 한국 지사 대표랑 좀 마찰이 있어갖고 하다가 내가 손을 띄었어. 근데 이제 나하고 아이들을 만드는 방식도 너무너무 틀렸고 뭐 트러블이 생기니까 내가 그럼 안 할게요 그랬지. 제작자는 의견을 줄 순 있지만 이러라 저러라 하면 자기가 만들어야지 왜 프로듀서한테 맡겨.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. 그 사람이 진행하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기네 자기 생각하고 좀 틀린 게 있다면 의견을 던져주는 거지 이거를 지시를 하는 건 아니지. 그러니까 나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. 내가 손 댔으면 떴겠지. 아니 그 내 방식이야. 내 뜻대로 해. 이거 내 세상이야. 그 이후로 그러면 제키찬 형한테는 멀리서 영화로만 보고 있지. 아니 뭐 형 잘 있어요? 잘 있었어요? 보고 싶어요. 성룡아. 오빠 거짓말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